로빈 윌리엄스는 유년 시절 친구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데다가 또래들보다 조금 더 뚱뚱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죠. 이런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장난감마다 각기 다른 목소리로 1인 다역극을 펼치며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훈훈한 인터뷰에서 상상 속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이 시기를 그는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시기로 꼽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항상 혼자 있는 아들을 보는 것이 안쓰러워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아 다양한 개그를 개발해 그를 웃겨주었습니다. 특히 고무줄을 콧구멍 안에 넣었다가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함께 뽑아내는 개그는 언제나 그를 박장대소하게 했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종종 개그 배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웃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로빈은 TV 속 유명인사를 보며 갈고 닦은 성대모사가 주특기였으며 어머니는 각종 몸개그로 그를 웃겨주었습니다. 깔깔거리는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도 누군가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의 변화된 모습과는 달리 학교에서만큼은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수줍음타고 말수가 적다는 인식이 박혀버린 그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였습니다. 태어나 자란 곳을 벗어나 머나먼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전부 바뀌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주눅들고 숙기 없었던 자신을 벗어나기로 말이죠. 이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개그 배틀을 벌였던 기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 익힌 유머와 개그를 무심코 툭 던져보았는데 학우들은 배꼽을 잡으며 그를 추앙하기 시작했죠. 어느샌가 그는 학교에서 가장 웃긴 아이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졸지에 전교회장으로도 뽑혔으며 학교 레슬링팀이나 미식축구팀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예전의 그와는 180도 다른 핵인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그는 앞으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연극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로빈은 연극부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어린 시절 친구가 없어 장난감을 가지고 홀로 펼쳤던 1인 다역극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대본 하나 없이 즉흥적인 상황극을 만들어 여러 캐릭터를 연기했던 이 경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What happened to be in America? You've come to this planet looking for intelligent life. Look at me right now, money penny. I'm sitting on a gold mine. 한 흥미로운 투표가 그의 고등학교 때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로빈 윌리엄스는 두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학생 1위였고 또 하나는 가장 웃긴 학생 1위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지역 대학교에 진학해 정치 외교학을 전공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를 울상짓게 했습니다. 이 학교는 남대였기 때문에 도통 여자라고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영국 수업만큼은 교환학생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연극 수업을 등록한 로빈은 전공 공부보다는 연극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연극부 경험과 맞물려 어느덧 연기하는 재미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날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학교를 중퇴하고 아예 연기자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정이었죠. 확고한 꿈이 생기자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연극을 전공으로 다른 전문대에 진학해 3년간 연기 공부에 매진했죠. 그를 몇 년 동안 지켜본 교수님은 그의 재능에 탐복했고 여기서 머물 수준이 아니라며 더 큰 세계로의 도전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빈은 세계 최고의 공연예술학교라고 일컬어지는 줄리아드 스쿨에 지원을 하게 되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가 입학했던 1973년에는 로빈 윌리엄스 말고도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슈퍼맨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이 둘은 룸메이트로도 지내며 대학 시절 내내 절친 사이로 거듭나죠. 크리스토퍼는 로빈의 첫인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봤다. 내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다. 풍선을 크게 분 다음 묶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처럼 사방팔방을 뛰어다녔다. 이 둘은 머는 날까지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훗날 크리스토퍼가 낙마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로빈은 그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 크리스토퍼는 사지마비 판정을 받아 수술을 앞두고 하루하루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로빈은 의사 가운과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괴짜 러시아 의사인 척 연기를 했죠. 마스크를 벗고 익숙한 얼굴이 보이자 그제서야 크리스토퍼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날이 사고 이후 크리스토퍼가 처음으로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는 호흡도 할 수 없었던 크리스토퍼는 자가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고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한 데다가 영화 제작자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배우로서의 재기에도 성공해 다시 영화, TV에서도 그를 볼 수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 때 무대에 올라 1분 넘게 기립박수를 받았고 눈물을 훔치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52,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의 부인마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이들의 아들은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어린 친구의 아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로비는 그의 대부가 되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잘 성장해 현재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 전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줄 알고 하이 실종 패션으로 재택근무를 하다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무명 시절 스탠드업 코미디를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한 입담하는 사람들이 모인 스탠드업 코미디계에서도 로빈처럼 쉴 새 없이 애드립을 빵빵 터뜨리고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슈퍼맨 엉그 원래 그는 학창시절 때부터 애드립의 달인이었습니다. 학교 연극 공연을 펼칠 때면 언제나 대본에 없는 애드립으로 동료 배우들과 관객들을 자지러지게 했죠. 그가 대사를 할 때면 언제나 상대역은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장기를 살린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며 두턴 팬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그가 무명 시절 공연을 펼쳤던 코미디 스토어라는 곳은 또 다른 스탠드업 코미디 출신 배우 짐 캐리가 오랜 무명 시절 동안 꿈을 키워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방송국 관계자들도 신인 발굴을 위해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었는데 로빈 윌리엄스 역시 한 방송국 PD의 눈에 띄어 오디션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가 준비했어야 하는 오디션은 외계인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오디션에서 그는 시작부터 기발한 행동으로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편하게 앉으라는 말에 다짜고짜 의자의 머리를 쳐박았던 거죠. 게다가 기계음을 합성했나 싶을 정도의 특이한 목소리로 이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깔깔거리며 로빈의 오디션을 지켜본 제작진은 뒤에 잡혀있던 다른 참가자들의 오디션을 취소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모크라는 외계인 캐릭터는 딱 한 회에만 출연했지만 당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는 이 캐릭터의 콧소리 말투를 따라하는 아이들이 잔뜩 있었고 특히 로빈 윌리엄스가 만들어낸 외계인 산발 나누나누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았습니다. 나누나누 이 에피소드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꿈에서 깨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다라는 허무한 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시청자들로부터 각종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모크를 만난 것을 실제 있었던 일로 해달라, 모크를 고정 멤버로 만들어 앞으로 계속 출연시켜달라와 같은 요청이 쇄도했죠. 결국 제작진은 설정을 바꿔 모크가 주인공에게 꿈인 것처럼 체면을 건 것이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대중의 화를 잠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딱 한 번 출연한 모크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에 방송국은 파격적인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예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스핀오프 드라마를 만들기로 말이죠. 이 드라마는 모크와 민디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1978년부터 무려 4년 동안이나 방영되었습니다. 원래는 대본이 있었던 드라마였으나 로빈의 애드립이 작가들이 쓴 대본보다 훨씬 재밌어서 굵직한 줄기를 빼고는 로빈의 대사를 거의 비워도 그 애드립에 의존해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대역이었던 팸 도버는 마음의 준비 없이 빵빵 터지는 개그를 항상 들었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연기를 하는 것보다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다고 회고했습니다. 나중에는 촬영 현장에 관객들을 초대해 공연을 하듯이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드라마 중간중간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효과음이 아니라 실제 관객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I have a male hygiene protection. 이 드라마의 반응은 역시나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 출연했었던 원작 시트콤인 해피데이즈마저도 갑분이 넘어서며 방영 2주 만에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캐릭터의 트레이드마크인 무지개 멜빵은 아이들의 인기 아이템이 되었고 각종 유행어도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로빈 윌리엄스는 전국구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바꾼 일생일대의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코미디 스승처럼 모시던 코미디언 하비 램백이 모크와 민디의 우정 출연을 한 적이 있었죠. 촬영을 하는 도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즉사했던 것이죠. 바로 눈앞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로빈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고가 출연을 부탁한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죠. 이런 로빈을 위로해주기 위해 동료 코미디언 존 벨루시는 파티를 제안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나게 마시고 놀며 인생의 시름을 떨쳐내자고 말이죠. 그렇게 그는 친구를 따라 새벽 5시까지 파티를 하고 오전 10시에 촬영장에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마약까지도 손을 댔죠. 그러나 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 술집을 돌아다니며 떠들썩하게 파티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자 존 벨루시는 그날도 그에게 마약을 권했는데 로빈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며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피곤함에 절어 촬영장에 나간 그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그의 친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로빈은 두 번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에 그가 겪은 우울함은 가까운 사람 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즈음에 이르러 모크와 민디의 인기도 점점 시들어갔죠. 서서히 떨어지던 시청률로 인해 결국에는 네 번째 시즌만의 방영 취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이 배역은 어느새 그에게 족쇄가 되어버렸죠. 한 캐릭터만 4년째 맡다 보니 사람들은 어딜 가도 로빈에게 모크의 모습만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그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스탠드업 코미디도 병행했는데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객석에서 모크 흉내를 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이 시절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전 모크가 아닙니다 였습니다. 간판 프로그램을 잃은 로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영화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사실 모크와 민디에 출연하던 시기 그는 영화에 도전장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전 만화 뽀빠이를 실사화한 뮤지컬 영화의 주연을 맡았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 영화는 아동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별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로빈이 영화계에서도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모크와 민디가 종영된 지 3년이 지난 1987년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공군 라디오 DJ를 맡아 베트남으로 파견을 오게 된 실존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군에서 내려온 각가지 지침과 규제를 무시하고 자유분방하게 방송을 진행해 장병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 스타가 되었던 인물이죠. 이 캐릭터야말로 로빈 윌리엄스에게 딱 맞는 배역이었습니다. 엄청난 입담으로 청취자들을 폭소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작진은 전적으로 로빈의 애드립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이 영화에 수록된 라디오 진행을 하는 장면들은 대다수가 로빈의 애드립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정치인이나 연예인 성대모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전부 로빈이 코미디 공연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한 부분이었죠. 리허설을 할 때나 촬영 준비를 할 때에도 그는 번쩍이는 재치로 제작진들을 폭소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워낙 잦다 보니 감독은 카메라맨에게 몰래 특명을 내렸습니다. 리허설을 할 때에도 언제나 로빈을 찍고 있으라고 말이죠. 이 영화에 들어간 장면들 중에서는 이렇게 리허설인 줄 알고 찍었던 장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굿모닝 베트남을 통해 로빈은 무려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수상 발표를 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절친 크리스토퍼 리브였습니다. Winner is Robin Williams for Good Morning Vietnam. Robin Williams for Good Morning Vietnam. 그리고 이듬해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 개봉됩니다.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사람 좋은 미소와 함께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교사 역할을 맡았죠. 이 영화에 나온 카르페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말은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인기 배우가 되는 에다노크의 20살 풋풋한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며 교장 역할로 나온 노먼 로이드라는 배우는 촬영 당시 76세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까지도 106세의 나이로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시간은 흘러 1992년이 되었습니다. 전설로 남게 된 그 애니메이션이 개봉됩니다. 알라딘은 그의 다른 쟁쟁한 영화를 제치고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던 어마어마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지니 역할을 맡아 처음으로 성우로서 활약을 펼쳤죠. 속사포처럼 재치있는 입담을 선보인 지니의 대사들은 역시나 그의 천부적인 애드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90분짜리 애니메이션에서 그가 녹음한 애드립 분량은 무려 16시간에 달했는데 하나같이 주옥 같아서 제작진은 이를 편집하느라 행복한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The ever impressive. The long campaign. 로빈 윌리엄스의 목소리 연기가 엄청난 히트를 치자 애니메이션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 연기에 있어서도 전문 성우가 아닌 배우들을 더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도 배우를 성우로 캐스팅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지만 대개 작품당 한 명 정도로 소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알라딘에서의 로빈의 활약을 목격한 이후 디즈니는 당장 다음 작품인 라이언킹에서부터 모든 주요 캐릭터들을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트렌드는 현재까지도 할리우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아니었더라면 토이스토리의 우디 역할을 맡은 톰 행크스도, 라푼젤을 연기한 맨디 무어도, 뮬란의 무슈나 슈렉의 동키를 연기한 에디 머피도 없을 뻔한 것이죠. 로빈의 목소리 연기에 반한 영화 감독은 이듬해 그에게 딱 맞는 배역을 하나 제의하게 됩니다. 바로 감쪽 같은 할머니 목소리로 화제가 되었던 그 영화 미세스 다우파이어이죠. 여기서 로빈이 맡은 캐릭터의 직업은 성우입니다. 집에서 쫓겨나 사랑하는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근근히 성우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이 캐릭터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성우 기술을 사용해 아예 다른 인물로 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집에 가정부 할머니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벌어지는 코미디 가족 영화였습니다. 로빈은 이 배역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90년대 그의 활약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1997년에는 맷 데이먼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 굿 윌 헌팅에 나와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죠. 어린 시절의 상처로 엇나간 한 청년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심리학 교수를 연기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를 반복하며 위로를 건네는 로빈 윌리엄스와 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드러내는 맷 데이먼의 신들린 연기가 돋보이는 이 장면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죠. 꽤나 진지한 역할을 맡았지만 이 영화에서도 그의 애드립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상담 중에 농담을 던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애드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대본에 없던 농담을 듣고 웃음이 터져 콧구멍마저 벌렁거리는 이 장면은 실제로 연기 중에 웃음보가 터진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화면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카메라맨도 이때 실제로 웃음보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으며 로빈 윌리엄스는 이 영화를 통해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패치 아담스, 어거스트 러쉬, 박물관이 살아있다 등 히트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에 이상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민하던 그의 뇌가 이전 같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던 애드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드립은커녕 심지어 한 줄의 대사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게다가 소화불량, 불면증, 환각 증상 등 희한할 정도로 이상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사지마비가 된 것처럼 순간 움직이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봤지만 딱히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죠. 이런 원인 모를 증상은 2013년에 방영된 코미디 드라마 크레이지 원스를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PD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가 알던 로빈 윌리엄스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카메라만 꺼지면 늘 침울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모크아민디의 공동주연이었던 팸 도버가 이 드라마에 게스트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청률이 바닥을 기고 있었던 드라마라 처음에는 출연을 주저했지만 팸 도버는 오로지 로빈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출연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30년 만에 반가운 재회를 기대하며 촬영장에 간 그녀는 로빈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모크아민디를 촬영하던 시절 로빈은 방청객과 스태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폭소 제조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힘입어 그는 더욱더 재치있는 입담을 쏟아냈죠. 그런데 크레이지 원스의 촬영 현장은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예전의 촬영 분위기와는 달리 단 한 명의 카메라맨을 앞에 두고 대부분의 촬영이 진행되었죠. 로빈의 연기를 지켜본 팸 도버는 마치 텅 빈 극장에서 홀로 펼치는 쓸쓸한 공연과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애드립을 쏟아낼 때마다 웃음 대신 돌아오는 고요함은 가시처럼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팸 도버는 로빈을 불러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곳은 도저히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차라리 그만두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이죠. 결국 이 드라마는 저조한 시청률로 인해 방영 취소되었습니다. 자신을 주연으로 한 드라마가 처참한 평가와 함께 사라지자 로빈은 더욱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심하게 손을 떠는 것을 본 한 지인이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며 진단을 받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간 로빈은 그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상 증상이 파킨슨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침울한 나날들이 이어지자 아내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권했습니다. 다시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그가 가장 잘했던 일을 펼치며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난 더 이상 남들을 웃길 수 없어. 이젠 웃기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였죠. 때는 2014년 8월 11일 그의 나이 63이었습니다. 사후 부검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로빈은 그간 루이 소체 치매라는 병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어장애와 근육경직 그리고 환각증상까지 수반되는 이 질병이 서서히 그를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뇌 상태를 본 한 전문가는 그가 봤던 것 중 가장 심한 수준이었다며 이 정도면 신체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조차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사망 당일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던 코난 오브라이언은 속보를 전하며 침울한 표정으로 방송을 종료했고 또 다른 토크쇼 호스트인 지미 펠런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한 장면을 재현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트위터에 지니의 사진과 함께 지니 넌 자유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크아민디의 촬영지였던 저택에는 그에게 바치는 꽃과 편지가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오늘은 특히 좋아했던 배우 영상이라 역대 가장 긴 영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